오케이. 그래서 주원이부터 해볼까? 오케이, 뭐예요? 보이시죠? 지금 공부 안 했어요? 했어요? 어떤 식으로 공부했어요? 그냥 몇번 봤어요? 이거 안 보고도 다 말할 수 있을 때까지 했어요? 오케이, 스탠드가 뭐죠, 스탠드? 일어서다. 그렇죠, 서 있다라는 뜻이죠, 서 있다. 스탠딩한 뭐예요? 일어서 두 가지 뜻이죠. 서 있는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서 있는 중인. 오, 잘 기억하고 있네요. 여기서는 서 있는 중인이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무슨 시죠? 어떤 시? 어떤 시죠? 서 있는 중이었다라는 얘기네요. 엄마는 서 계시는 중이었어요. standing 오케이, 한 발로, on one foot. 뭐 요가를 하고 계신 모양이죠. On one foot, on one foot. 엄마는 서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Mom was standing. 선생님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저렇게 하라고 했는데 한 발로 on one foot이었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지원이 해볼까요? 네. 에어플레인, 에어플레인도 가능하겠네요. 에어 플레인도 되고, 여기 답은 뭐예요? 에어플레인 말고, 그렇죠? 헬리콥터도 헬리콥터. 오케이, okay. If the weather is bad가 뭔 뜻이에요? If the weather is bad, 만약, if는 만약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만약 날씨가 좋지 않다면 이란 뜻이 비슷하게 맞췄네요. 만약 날씨가 좋지 않다면 If the weather is bad, 헬리콥터는 날아다닐 수 없다. The helicopter can't fly. 다 같이 If the weather is bad, the helicopter can't fly. The helicopter can't fly. 라는 문장이었고요. 계속해서 승빈이 그렇죠. I know how to drive a car. How to drive a car가 뭔 뜻인지 아는 사람? 여기 알다는 여기 있고, 그렇죠. 차를 운전하는 방법, 그렇지. 차 운전하는 방법. How to drive a car. 차 운전하는 방법. How to drive a car. 저는 알고 있습니다. I know. 자동차 운전하는 방법을. How to drive a car. I know how to drive a car.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지민이 그렇죠. 오케이, take the bus가 뭐예요? take the bus 버스를 타다 그렇죠. 버스 타다라는 뜻이겠죠. 그 버스를 타다. take the bus 오케이, walk가 뭐예요? walk 걷는다 그렇죠. 걷다라는 뜻이죠. 너는 걸어가니? Do you walk? 아니면 or 버스 타니? Take the bus. 학교까지. 오케이. 너는 학교까지 걸어서 가니? 아니면 버스 타고 가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너는 학교까지 걸어가니? 아니면 버스 타고 가니? Do you walk or take the bus to school? Do you walk or take the bus to school? 오케이, 계속해서 지원이 오케이, 그래서 백이죠, 백. 백이 뭔 뜻이에요, 백? 등이죠. 셋이 뭔 뜻이에요? 그 셋의 과거형이죠. 셋이 앉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앉았다가 되는 거죠. 앉았다. On the horseback은 뭐예요? On the horseback.
말등 그렇죠. 말등 위에 카우보이가 뭔지는 알죠? 맞습니까? 카우보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The cowboy sat 어디에? On the horseback. 맞습니까? Cowboy sat on the horseback. 다음 계속해서 주머니. 응? 뭐라고요? 예, 뭐죠? 두 가지 헷갈리는데 워즈 워스 알고요? 워즈 시드랑 그 W A S 레스트 그거 헷갈려요. 레스트 이거 절대 안 지금 다음 시. 다들 모르겠다. 쉽이죠. 쉽이 뭐예요? 배. 그렇죠. 커다란 배를 쉽이라고 그러죠. Had a good time. 뭐예요? Had a good time. 좋은 시간을 보냈다. 그렇죠. 좋은 시간 보냈다 말이죠. The king and his family가 뭐예요? 왕의 가족. 왕과 그리고 그의 가족이 왕과 가족들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His family had a good time. 뭐를 타고서? On the ship. 배 타고 뱃놀이 했단 말이죠. 왕이니까 커다란 배도 갖고 있겠죠. 맞습니까? The king and his family had a good time. The king and his family had a good time. 뭐 타고서? On the ship.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지원이. 잘 모르겠대요. 승민이 뭐지? 뭐? 바이크다. Your hips. 다 틀렸네요. 오케이. 네일이죠. 네일. 네일이 뭐예요? 네일. 손톱이죠. 손톱. 비팅이라고 했던데 얘는 바이팅이죠. 바이팅. 바이팅은 바이트로부터 왔죠. 바이트. 바이트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물어뜯다라는 뜻이죠. 물어뜯다. 오케이. 그러면 바이트가 바이팅 됐네. 그러면 물어뜯는 것. 바이팅. 물어뜯는 것. 그렇죠. 물어뜯는 중인. 여기서 무슨 뜻일까? 그렇죠. 멈추어라. Stop. 무엇을? Biting your nails, 하는 것을. 너의 손톱 물어뜯는 거 좀 그만하라. 손톱 좀 그만 물어뜯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만 좀 해라. Stop. 너의 손톱 물어뜯기. Biting your nails. Stop biting your nails. 이상하다. 이거 쓰기 시험도 두 번이나 쳤고 한데 안에 붙이는 게 있다는 얘기는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인가?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승빈이. 아이고 잘못 읽었네. 잠깐만요. 이거부터 하자. 발톱이 뭐죠? 클로즈, 클로, 클로즈죠, 클로즈. 클로즈. 클로가 뭐예요, 클로? 발톱. 그렇죠, 발톱이죠, 발톱. 아이고, 발톱. 샤프가 뭐예요, 샤프? 샤프, 밝히다. 샤프. 그럼 sharp claws 한 번에 sharp claws. 그래서 날카로운 발톱이죠. 그 고양이는 가지고 있습니다. The cat has 무엇을?
sharp claws. 날카로운 발톱을 갖고 있다. 발톱 클로였죠. sharp claws. 예, 선생님이 여기까지 하고 오늘 더 이상 수염을 안 칠라 그랬는데 시험을 다시 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오늘 수업만 있고 오늘 숙제는 안 냈죠. 수업 안 치려고 변경하겠습니다. 수기시험 3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민이 오케이, let's ride가 뭐예요? Let's ride. 그렇죠, let's는 우리 같이 뭐뭐 하자라 할 때 쓰는 거죠. 우리 놀자. Let's play. 우리 노래 부르자. Let's sing. 우리 가자. Let's go. Let's go. ride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타다죠, 타다. 그럼 우리 타보자. Ride. 무엇을? Our bike. 바이크 뭐예요? 바이크가 뭐예요? 자전거. 자전거 타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Let's ride our bike. 어디까지? 파크가 뭐예요? 공원. 투데이가 뭐예요? 그렇죠. 오늘 공원까지 우리 자전거 타고 갑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전거를 탑시다. Let's ride our bike. 공원까지 to the park. 오늘 today let's ride our bike to the park today. 예, 줄임말인데 안 줄임말로 그럼 쓸까요? 괜찮겠어? 오케이. bicycle. 예, 뭐 쓰고 싶은 걸로 쓰세요. 오케이. 나 안 고생했어. 승빈이 박스 이란 거겠죠? 오케이, 풀이 뭐예요? 풀? 가득 차 있다. 가득 찬이죠. 합쳐서 가득 차 있다. 그 트럭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Truck is full of 무엇으로? boxes. 그 트럭은 상자로 가득 채워져 있다. The truck is full of boxes. 택배 트럭이 뭐예요? 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지원이 또 했네요. 다음 거 해야 되겠네. 오케이. 지원이 뭐죠? keeps다 맞습니까? 뭔데요? 그때는 waste. waste가 뭔데요? where가 뭐예요? 그렇죠. where의 과거형이죠. where가 있다. 입다, 착용하다. 벨트가 뭔지 알죠? Around her waist가 뭐예요? Around her waist. 허리 둘레 주변에 있습니까? 허리 둘레. Around her waist. 있습니까? 그녀가 착용했습니다. She wore 무엇을? Belt. 어디에? Around her waist. 네, 벨트는 당연히 허리에다 해야지 머리에다 하는 거 아니라 했어. 그렇습니까? She wore a belt. Around her waist. Waist가 허리죠?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주원이, 이거 했고, 했고, 주원이, 안 했어요. 아, 맞아. 나 한 미스까지 하고 왔어. 주원아, 이거 있잖아. 선생님이. 뭐 말하기 시험 이렇게 돼 있으면 뒤에 거 보고 읽으란 얘기가 아니고 그치?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 뒷면에 뭐가 있는지 맞출 수 있어 있도록 준비해 오라는 얘기거든? 그치? 전번부터 내가 계속 그렇게 해 오라고 얘기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할 건데? 잘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오케이. 승빈이. 아빠 주세요. Okay. 그래서 스테이션이 뭐예요? 역. 그렇죠. 기차역이죠. 그렇습니까? 이 기차는 멈춥니다. Stops. 모든 역마다.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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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기차는 멈춥니다. This train stops. 모든 역마다. At every station. This train stops at every station. 그래서 순빈이 지민이 그 보트 한 척이 있었습니다. Was 어디에? On the river. 강 위에 보트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Boat was on the river. 오케이. 여러분들 이거 복습할 때 선생님이 얘기해줘. 선생님이 이거 수업할 말하기 시험할 때 문장의 뜻을 왜 가르쳐 줄까요? 그렇죠.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고. 조금 집에서 공부할 때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문장의 뜻을 다시 생각하도록 노력하면서 공부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맞습니까? 뭐, 물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자꾸자꾸 하다 보면 점점 기억나는 문장의 뜻이 많아지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지민이. 오케이. 엉덩이 두 짝이니까 여기서는 힙스요. 스윙이 뭐하다, 스윙. 그렇죠. 스윙이 흔들다. 또는 그네란 뜻도 있어요, 그네. 스윙. 흔들어라. 스윙. 너의 엉덩이를, your hips. 음악에 맞추어서. To the music. 음악에 맞추어서 엉덩이 흔들어 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 다시, swing your hips. Swing your hips to the music. Music. Hip 하면 엉덩이죠. 오케이. 그래서, 지원이, 아까 했네요. 오케이. 지원이 하면 되겠네요. 뭐죠? 그렇죠, finger죠, finger. Finger. The teacher moved her finger to her lips to tell us to be quiet. Lip이 뭐죠, lip? 보이십니까? The teacher moved her lips to tell us to be quiet. Lip이 뭐죠? 아무도 모른다. Lip은 이거죠. 입술, 립스틱 몰라요, 립스틱. 알죠? 그러니까 무브가 뭐 하다는 무브? 움직이다. 그렇죠. 움직이다, 이동시키다. 오케이. 콰이어트가 뭐죠? 어떤 시죠? 어떤 시죠? 조용히 하다. Be quiet. 조용히 하라는 것. 캐리 뭐 하다죠? 그렇죠. 말하다, 알려주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움직였습니다. The teacher moved 그녀의 손가락을 her finger 그녀의 입술로 to her lips 우리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기 위해서 to tell us to be quiet 그러니까 우리한테 조용히 하라고 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입술로 가져갔다고 얘기하고 있죠. 맞습니까? The teacher moved her finger to her lips to tell us to be quiet. 됐습니까? 오케이. 자, 얘도 했고, 그다음에 승빈이 하면 되겠네. 그렇죠.
How to fly airplane 뭐예요? How to fly an airplane? 비행기 조종하는 법. 그렇죠. 비행기 조종하는 법. How to fly airplane. Pilot은 뭐예요? Pilot. 비행기 조종사. 그렇죠. Pilot은 pilot이죠. 자. Okay. 나의 아버지는 알고 계십니다. My dad knows. 비행기 조종하는 방법을. How to fly airplane. 그는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He's a pilot. Pilot이면 how to fly airplane.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 준비해서 직원이 Beth? 뭐죠? 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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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우가 뭐죠? 발가락이고 됐습니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그래서 from head to toe는 뭐죠? from head. 그렇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Beth는 멋지게 차려 입고 있었습니다. Beth was dressed. 분홍색으로 in pink. 머리부터 발끝까지 from head to toe. 자, head to toe. head to toe. 오케이. Okay. 이렇게 해서 아까 말하기 시험을 통해서 쓰기 시험을 한 번 더 쳐야 되겠다는 거 확인했고요. 다음 그래서 쓰기 시험 2차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승빈이 읽고 뒷면에 있는 거 얘기해 주세요. Peace죠, peace. 얘는 separated. 뭐라고요? Separated. 혹시 separated가 뭔 뜻인지 기억나는 사람? 그럼 through, go through. 비치는? 비치는 transparent? Broken? 어, part of something that is separated from the whole. whole 기억나는 사람? whole은 전체라 해도 전체. 전체로부터 from the whole. 전체로부터 from the whole. separated가 뭘까? separated. 그렇죠. 비슷한 뜻이죠. 분리된 separated. part가 뭐죠? part 부분 조각이었죠. 어떤 것의 조각? part of something. 어떤 것의 조각? a part of something. 뭐 되어 있는? that is separating. 누구로부터? from the whole. 전체에서 separated 돼 있는 something의 한 part를 보고 우리말로 뭐라 그런 아니 영어로 뭐라 그런다? piece. piece의 뜻이 뭐예요? 조각, 부분 이런 뜻이죠. 영영풀이죠? 됐습니까? 어떤 것의 한 조각? A part of something. 분리되어 있는? Separated. 전체로부터? From the whole. 뭐다?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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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난 모르겠어. 찌리. Hard? Through? Through because of hope, hope, or a cloud, or a cloud, or a cloud. Oh, 잘하겠네요. Form, form. Very good. Hard to see가 뭐죠? Hard to see. 되게 힘든. 그렇죠. Hard가 힘든이죠, 힘든. 보기 힘든. Hard to see. Through가 뭐죠? Through. Through.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뚫고 보기 힘든, 통과하여 보기 힘든이라는 뜻이네요. 통과해서 보기 힘든, hard to see through. 오케이. 안개 때문에, fog. 또는 구름, cloud. 땅 높이에 있는, at ground level.
알겠습니다. 땅 높이에 있는 레벨하면 높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땅 높이에 있는 구름이나 안개 때문에 뭐하기 어떤 뚫고 보기 힘든 foggy 어떤 안개 낀 안개 끼면 hard to see through죠. 통과해서 보기 힘들죠? 그렇습니다. 통과해서 보기 힘든 hard to see through 안개나 또는 땅 높이에 있는 구름 때문에 because of fog or a cloud at ground level. 그렇습니다. Okay, foggy였죠. Okay, 지원이 above 뭐다? 네, 뒷면에 뭐가 있죠? Over. 그렇죠, over가 있죠. Over가 무슨 뜻이에요? 위에, 위에. 뭐뭐 위에. 뭐뭐 넘어. 이런 뜻이죠. 맞습니다. Over the fence. 한번 해서 over the fence. Fence가 뭐예요? Fence. 그렇죠, 울타리죠. 울타리 넘어. Over the fence. Across가 뭐였더라? 지나가는. 오, 가로질러. 가로질러죠. 가로질러 가다는 이거고. 가로질러 가다 cross 가로질러 across above가 뭐였죠? above 뭐뭐 위에 그러니까 무엇무엇을 가로질러 across 뭐뭐 위에 above 뭐뭐 위에 over 그러니까 오케이 다음 보겠어 승민이 하면 되겠네 그렇죠 low죠 low의 뜻이 낮은 close의 뜻이 가까운 그렇죠 가까운요 가까운 to the ground 누구에게 땅 그렇죠 땅 가까이에 있는 close to the ground 야 surface가 뭐였더라 그렇죠 another surface가 그렇죠 또 다른 표면 그러니까 땅이나 또는 또 다른 표면에 가까이에 있는이라 뜻이죠. 땅이나 또는 다른 표면에 가까이에 있는 close to the ground or another surface 면 뭐다? low 낮은 거죠. 땅 가까이 있으면 하늘 높이 나는 거예요? 아니죠. 낮게 나는 거죠. 그렇습니까? Okay, low 계속해서 지민이 Orange. 그렇죠. Form이죠. Form.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make가 뭐였더라? 만들다. Form 뭐하다? 만들다. 형성하다. 오케이. Create 뭐였더라? 창조하다. 좀 같은 뜻이네. Make, create, form. 됐습니다. Okay, arrange, 뭐 하다? 준비하다. 됐습니다. Okay, 만들거나 또는 창조하다? To make or create. Okay, 하나로 묶다? To group together. 또는 준비하다? Or arrange. 뭐 하다? Form. Verb라고 써있으니까 하다시죠. 동사죠. Okay, 그 다음은 순빈이. 그렇죠. fog는 거. 다시, a cloud. floating near the ground. floating near the ground. float가 뭐라 했더라? float. 둥실둥실 떠 있다. floating은 두 가지네. 뜨는 것, 떠 있는 중인.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떠 있는 중인이라는 뜻이죠. 떠 있는 중인. near the ground가 뭐죠? near the ground? 그렇죠. near하고 같은 말 우리 얼마 전에 봤다. 그렇지. 맞아. 자, 오케이. 땅 근처에 near the ground. 오케이. 구름, a cloud. 땅 근처에 떠 있는 floating near the ground. 땅 근처에 떠 있는 구름을 보고 뭐라 그래요? fog. 안개라 그러죠. 그래서 이게 안개의 영정 풀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나 같이 a cloud floating near the ground. A cloud floating near the ground. 뭐다? Fog. 오케이, 나 모르겠어. 주원이. 오케이, 저 스푸키. 저 스푸키가 뭐였더라? 으스스한, 무서운. 스트레인지가 뭐였더라? 그렇죠, 이상한. 스케리가 뭐였더라? 그렇죠, 무서운. 그래서 이상하고 무시무시한 스트레인지 앤 스케리는 어떤 스푸키? 오케이, 영프리 소개는 줘봐. 그래서 오늘 숙제는 통과한 사람과 통과하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죠. 예? 말하기 시험 통과하지 못한 학생 대상에서 쓰기 시험하겠다고. 오케이, 그래서 모두 다 통과했습니다. 잘 됐고요. 네. 그 다음 assessment test 풀이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2반이었고 이제 3반 된지 얼마 안 돼서 많이들 틀리죠. 4반 올라가면 별로 안 틀리게 될 거예요. 자, 여기 몇 가지 이제 힌트를 줘야 되겠죠. 여러분 처음 본 게 너무 많았죠, 그쵸? 여러분들의 추측할 수 있는 능력. 오케이, most likely는 아마 뭐뭐일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most likely 뭐뭐일 것 같다. Most likely. 그 다음에 use가 뭐였대? use. 그렇죠. use는 사용하나죠. 그럼 would not use 뭘까? would not use. 그렇죠.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까? would not use.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would not use. 됐습니까? 그러면 너는 가장 사용 안 할 것 같다라는 뜻이죠. You are most likely would not use. 넌 가장 사용 안 할 것 같아. You most likely would not use. 넌 사용 안 할 것 같단 말이야. Your hands are to your breath. Your hands가 뭐예요? 너의 손이 그렇죠. To는 그렇지 기억하고 있네. 도구. Your breath. Your breath. 너의 호흡이. 너의 숨쉬기. Your breath. 그니까? 그 다음에 to form something은 뭘 뜻이가 어때? To form something. something을 form하기 위하여.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하여. something을 form하기 위하여. 오케이. 그러면 여기 답은 뭐겠어요? 그렇죠. Your breath. 너는 아마 사용 안 할 것 같아. You most likely would not use. 무엇을? Your breath. 너의 숨쉬기를 사용 안 할 것 같다. 뭐 하기 위해서? To form something. 뭔가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숨으시면 뭔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모래성이 막 만들어지고 그렇죠. 도자기 모양. 내가 막 이러고 있으면 도자기 모양이 막 만들어지고 그러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form something 하려면 뭐나 뭐를 써야 되겠어요? hands나 tool을 써야 되겠죠. 손이나 도구를 써야지 뭔가 to form something 할 수 있겠죠. 숨을 열심히 쉰다고 to form something 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너는 아마도 사용 안 할 것 같아. You most likely would not use. 너의 숨을 your breath. 뭔가 만들기 위해서 to form something. 다음에 it is unclear, it is rainy, it is bright. unclear가 뭐죠? unclear. 투명하지 않은, 맑지 않은. 그렇습니까? unclear, 맑지 않은. rainy는 그렇죠. 비 내리는. bright는 밝은. On a foggy day는? 오늘은 On a foggy day. 언제? On a foggy day. 됐습니까? OK.
오케이, 그럼 답은 뭘까요? It is unclear. 뚜렷이 보이지 않습니다. It is unclear. 안개 낀 날은 on a foggy day. 그렇습니까? 안개 낀 날 비 내리나요? 안개 낀 날은 날씨가 화창합니다. 안개 그치고 나면.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뚜렷이 보이지 않아요. It is unclear. 안개 낀 날은 on a foggy day. Unclear 반대말이 뭘까요? Unclear 반대말. It's clear. Clear 맑은 투명한. Clear. 그러니까 clear, unclear. It is unclear on a foggy day. 그러니까 it is dangerous to drive on a foggy day죠.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 are found low to the ground. Found가 뭘까요? Found. Found. 발견되는 우화물. 발견된다. 뭔가는 발견된답니다. 뭔가가, 우리가 뭔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Low. 어디? Low to the ground. 어디 가까이에? 그렇죠. 땅 낮은 곳에. 땅 가까이에. 그렇죠. 그럼 답은 ants겠죠. 개미들은 발견됩니다. Ants are found. 그럼 거미들은 발견되어집니다. Ants are found. 땅 가까운 곳에서 low to the ground. 그러면 planet은 뭐예요? Planet. Planet. 식물. 아, 식물은 여기 있고요. Plant. Planet. 행성이죠. 수성, 금성, 지구 이런 것들을 planet이라고 그러죠. 행성들은 지구 가까이에 붙어있죠. Star 뭐야? Star. 별. 별도 땅 가까이에 붙어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은 전부 다 어디에 있어? 얘들은 전부 다 우주에 있죠. 지구 밖에 있죠. 맞습니까? 우주를 space라고 그러죠. 맞습니까? 개미들은 발견되어집니다. Ants are found. 땅 근처에서 low to the ground. 그 다음에 a piece is a part of something. Mixture는 뭐예요? Mixture. Mixture. 혼합물이죠? Mixture. 그 다음에 balance는 뭐예요? Balance. 그렇지. 균형. 맞습니까? 조각은 조각이다. 뭔가의. 맞습니까? 조각은 어떤 것의 한 조각입니다. A piece is a part of something. 오케이. 그 다음에 opposite이 뭐죠? Opposite. Opposite. 반대말이죠. Opposite. 그러면 over의 반대말 찾고 있네요. Over. The opposite of over is under. Over가 뭐뭐? 위에죠. Under는 뭐뭐? 밑에. Across는 뭐였더라? 무엇을 가로질러. Through가 뚫는 거 그러니까 through, 뭐 through, see through. 그다음에 cover는 뭐하다. cover는 덮다. 아, 이 덮다가 아니고 이거여가지고. 그렇죠. cover 해주다. 그 다음에 fog is 누가 뭐한대요? 안개가 있대요. 안개가 on the ground, in the ocean, high in the sky. 당연히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땅 위에 있죠. in the ocean은 ocean이 뭐예요? ocean 바다. 바다죠. ocean 여기 있다. ocean. high in the sky 어디에? 하늘 높이. 하늘 높이 그 안개 껴 있죠? 맞습니까? 네. 어, strange place can feel spooky. 이상한 장소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A strange place can feel 우스스한 spooky. Far 뭐예요? Far. 먼. Busy 어떤 바쁜. 아, 오케이. 여기까지. 오늘했습니다. 네, 끝나기 수업은 못했네요. 안녕히 가세요.
지원이 선생님이 부탁한 대로 우리 공부해 주세요. 이거 안 하고 할 거니까 직접 보내면 돼.
봤어요. 공지사. 여러분들 그 어휘 숙제 했는 거 보니까 그냥 자율적으로 두면 안 되겠더라고. 예, 그럴 것 같아. 계속 선생님이 잔소리를 해야 될 것 같아.